어떤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항상 중국 언급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 스매싱이 완전 예술이던데. 네 맞아요. 저의 장점입니다. 간다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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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빠가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선배님으로서 오빠를 생각하지 뭐 친한 오빠로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다 귀해. 냥냥이님. 네, 우박함 여자 선수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결승, 결승까지 우승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승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대한민국 우승을 이끈 심유진 선수님께 와, 삼행시로 질문 드립니다. 아니 삼행시 질문이 삼행시. 아 질문. 네 이제 외쳐주셔야죠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시! 심도 깊은 질문 드립니다. 유! 유진 선수의 결승전 마지막 단식 경기는 정말 소름 돋는 경기였는데요. 하나 둘 셋 시! 진짜 너무나도 떨렸을 1세트 듀스 상황 당시에 심정이 궁금합니다. 동호인들도 대회에 나가면 서브도 못 넣을 정도로 떨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유진 선수의 노하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나요? 노하우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관중석에서의 응원이 극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호인 선수들은 응원을 못하면 네. 못해주면요? 개별로 나가거든. 아무도 응원 안 해줘. 네.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그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여기가 만약에 승전이었다면 자기가 잘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와 경기할 때 가장 긴장되고 힘드나요? 어떤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그냥 모든 선수가 다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진짜 한 번도 못 이긴 중국 선수가 있고 또 항상 중국 언급하기 싫은 거죠.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이기기 전까지는 그쵸. 그 선수 화도 나죠. 항상 계속 졌으니까 항상 제일 까다로웠던 게 중국 선수이기도 하고 굳이 실명을 말하자면은 첸유페이 선수도 그렇고 허빈정 선수도 그러니까 다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까다롭지 않았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버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이브로 본 저도 우승자였네요. 신유진 선수께 질문 드립니다. 결승전 마지막 단식 경기라 부담도 크고 상대가 상위 랭커라서 부담이 크셨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셨는지요? 그리고 대학 스매싱이 완전 예술이던데 이번에 대학 스매싱이 작전이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상위 랭커여서 그래도 마지막 게임인 부담을 조금은 덜었던 것 같고요. 대학 스매싱은 네 맞아요. 저의 장점입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번에 공희영 공희영? 간다 이거 이번에 이유 절대 안 돼.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희영 선수는 기존 팟이 아닌 김혜정 선수와 같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기존 팟보다 잘 맞는지 궁금하고 공희영이 때부터 뭔가 조심이 네. 안 좋았네. 스매싱 연습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팟이 제가 연습은 뭐 따로 하지 않고 기존 파트너인 언니와 차이는 어리고 저 마이크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전이어서 저랑은 아무렇지 않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선수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엄청난 긴장감과 부담감을 겪으며 경기를 한다면 첫 번째 세트 끝나고도 피로도가 상당하여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경기 도중에 본인의 기량보다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고생 축하드려요. 소희 언니! 2세트까지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어서 3세트 가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 단체전에서는 단체전의 무게도 있고 뒤에 선수들이 열심히 응원해준 덕분에 3세트를 뛰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안 느끼실 것 같아요. 1승 5경기 중 관중석에서 대기하던 선수분들 언제부터 뛰쳐나갈 준비를 하셨나요? 하나 언제부터 준비했냐고요? 뛰쳐나올 준비. 20점 되자마자 이제 다 바리게이트 풀고 저희가 다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유넥스 인스타그램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볼이 왔을 때 스매싱하면 힘이 약할 것 같고 아니면 뒤로 불안정한 자세에서 실수가 나올 것 같고 클리어는 상대에게 찬스를 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뒤로 넘어가는 볼이 왔을 때 스매싱 힘이 약하지 않아서 스매싱 때리고요. 불안정한 자세에서 드롭을 하면 실수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스매싱을 때리고요. 클리어는 상대에게 찬스를 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스마싱 때문에 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신경전이나 언쟁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싸우러 들어가기 때문에 배드민턴이 아닌 것도 외적으로도 저는 잘 싸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소리가 싸우고 저는 외적인 좀 뭐 파이팅, 목소리, 뭐 멘탈, 기 이런 기 싸움은 저는 많습니다. 제 최근에 그 빅마크가 사람에서 눈빛을 지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제 눈빛이 되게 떨더라고요. 거기에 추워요. 거기 애들 추워가지고 되게 떨더라고요. 대회 경기를 진행하면서 점수 차이 때문에 말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났을 때 저는 일단 좀 너무 빨개지고 잠깐만요. 점수 차이 많이 났을 이번에 많이 났을 때 속으로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뒤에서 언니들이 응원 되게 많이 해주고 제가 실수가 많다 보니까는 제가 넬리 하고 있는데 안으로 이렇게 계속 주문을 넣어주고 아 그렇게 착하게? 안으로 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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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넣어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간 진짜 막 안으로 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시합 동호인 시합 중에는 되게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점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점 1점 플레이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새 좁혀져 있는 점수 차이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 선생님이다 선생님. 끝이 얘기해. 우승 축하드려요. 정말 고생 많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질문 1. 결승전 올라갔을 때의 느낌은? 서진이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선전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결승전 뛰는 걸 보고 되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질문이 배드민턴 선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 정말 제가 나이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많은 걸 겪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기도 한데 그거를 이뤄냈을 때 그런 기쁨은 정말 뭐랑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선수를 정말 할 것이어도 되는데 근데 제가 힘든 거는 장담을 못해요.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견뎌내고 하면 다 얻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배드민턴 하겠다 뭐 네. 이렇게 하면 근데 엄청 뛰어난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운동력 신경은 좀 있는데 네.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반반인 게 저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했던 거를 힘드니까 이게 다시 좀 제 자식에게 해주기 싫기도 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배드민턴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다른 분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시켜보고 공부와 병행하면서 근데 제 자식은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무엇을 먼저 했나요? 이건 다 같이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잘했네요. 네?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숙소에서 들어오자마자 씻고 제품을 했어요.